하겠습니다. 아, 셔플할 때는 셀룸이요? 아 그래 미안 새로운 오케이 고마워요 지적. 자 그래서 그녀가 시골에서 살 거야. 뭐 묻지 않는 말이니까 바로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그렇죠. 그래서 살 것이다 하니까 앞으로 할 일이니까 양념 위를 넣고 그 다음에 양념 뒤에 하다 살다 집어넣어서 시빌리. 자 그러면 인더 컨트리 뜻이 뭐니까 시골에서 라는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인더 컨트리란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Where? 그렇죠. Where will she live? 라고 물었죠. 오케이. 그래서 어디에서 살 거니? 했더니 시골에서라고 그러고요. 누가 나는 그녀가 살 것이다는 she will live인데 물어야 되니까 will she live? 뭐, 양념식 규칙대로. 오케이. 뭐 여기다 또 그림을 그릴까요? 그림을 그리면 요게 이렇게 누가 다라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she will live, will she live 하면 뭐 묻는 말 맞는 다음 이제는 잘 알겠죠?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she will live in the country. She will live in the country. 계속해서 너는 언제 너의 제가 숙제 언제 시작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뭐 얘는 묻는 말이니까 묻지 않는 말 누가다부터 만들면 I should begin. 그래서 뭐뭐 해야만 한다라니까 의무라고 했습니다. 의무를 나타낸 양념 should와 begin의 뜻이 뭐예요? 시작하다라는 하다시니까 양념 뒤에 하다 해야만 한다 합쳐서 해야만 한다. 자 그러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제가 시작해야 합니까? I begin. 오케이 그러면 문장 완성. I begin. My homework. 그렇죠. 제가 숙제 언제 시작해야 돼요? When should I begin my homework? When should I begin my homework?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Your homework. 대신에 이시고. 자, 그럼 점심 먹고 나서라는 대답이었죠. 그래서 너는 그것을 점심 식사 후에는 시작해야만 한다. You After lunch 기억 안 나십니까? 이런 거 이제 통째로 기억나야 돼요. 6학년이면 점심 식사 후에 After lunch 아침 식사 후에 After breakfast 저녁 식사 후에 오케이. 6학년이 breakfast, lunch, dinner 같은 단어, 기본 단어고요. 학교 마치고 나서, 스쿨이겠죠, 뭐. 학교 마치고 나서, after school, 저녁 식사 후에, after dinner, 아침 식사 후에, after breakfast, 점심 먹고 나서, 애프터 런치 이런 표현들은 통째로 알아둬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애프터 런치가 무슨 뜻이니까 그렇죠. 점심 식사 후에 점심 식사 뒤에 라는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누가다? You should begin. Should I begin? 묻는 말. My homework, your homework는 is로 바뀌었다. 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계속 다음 표현. 너 영어 할수 있냐? 뭐 묻는 말이니까 누가다부터? You can speak. 그러면 묻는 말? 그렇죠. 바로 묻는 말, 뭐, 완성시키면 되겠네. Can you speak? 그렇죠. Can you speak English? 뭐, English 같은 거 스펠링도 이제 알아둬야 돼요. English가 되죠. Can you speak English?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답. 할수 있고, 프랑스어도 할수 있어.
생략된 말까지 다 가주나요? 네, I can, yes, I can speak English. 그 다음? I can speak French. Speak French too. Okay. 그럼 너 영어 할 수 아니? Can you speak English? Can you speak English? 그래, 영어 할 줄도 알고 프랑스어도 할 줄 알아. I can speak French too. Okay. 고요, 훌륭하고요. 계속해서 얘는 방금 했던 문장이군요. Yes, I can speak French too. Yes, I can. I can speak French too. 계속해서 아니야, 난 그렇지 않아. 이게 나는 중국어 하지 않아. 난 한국어 해. 그래서 no. Can speak. Yeah. Okay, I can speak. 무슨 뜻이에요? Okay, 여긴 나는 말할 수 있다가 아니고 나는 말한단대요. I speak Korean. 그럼 질문이 뭐였냐 하면은, 너는 중국어 하니? 였어요. 넌 중국어 한다부터 해볼까요? 넌 중국어 한다. 유 스피크 차이니즈. 그러면 얘를 묻는 말, 너 중국어 하니? Do you speak Chinese?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두 가지,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 하다시 두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No, I can't가 틀렸어요. No, I can't가 아니고 뭐예요? 그렇죠. No, I don't 뒤에 생략된 말. No, I don't. 그렇죠. No, I don't speak Chinese가 생략된 거죠. 그래서 너 중국어 하니? Do you speak Chinese? 했더니, 아니야, 그렇지 않고 나는 한국어 해. 그렇죠. Do you speak라고 물었으니까 Yes, I do. No, I don't. 둘 중에 하나죠. Can you가 아니니까. 오케이, 훌륭하고요. No, I don't speak Chinese. I speak Korean. No, I don't. I speak Korean. You speak Chinese? No, I don't. 오케이, 그럼 다음 표현. 그것은 오늘 저녁 7시에 시작해요. 얘는 뭐 묻지 않는 말이니까 바로 가볼까요? It begins at 7. Oh. This is okay. 그렇죠. 이것은 오늘 저녁 7시에 시작합니다. It begins at 7 this evening. 그럼 at 7 this evening이 무슨 뜻이에요? Okay. 영어하고 우리말은 순서가 좀 달라요. 우리는 주소를 적을 때도 큰 거부터 합니다. 주소 적을 때 대한민국 경북 구미시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영어는 거꾸로 적어. 거꾸로 주소를 적을 때도 뭐 구미시, 경상북도, 대한민국 이렇게 하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this evening at 7 이 순서로 할 것 같죠. 근데 얘들은 작은 거부터 해요. 작은 단위부터. 이거 둘 다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둘 다. 언제? 오늘 저녁. 언제? 7시에. 그러면 또 이렇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두 통하고 되는데 네, 그래서 작은 거부터 7시 저녁 이렇게 오늘 저녁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At 7 this evening 오늘 저녁 7시에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언제? 그렇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이슨 보내서 왔더라. 확인.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몇 시에 콘서트 시작한이라고 물으는 거야? 언제 시작한이라고 물어도 되지만, 몇 시에 시작한이라고 물었으니까? 그렇죠. What time? 그렇죠. What time does the concert begin? 그렇죠. 그래서 이거 전부 다,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 이 does the concert begin이 어려우면 쉽게 생각하면 뭐 what time does it begin? 그거 언제 시작해? 됐습니까? It begins at 7 this evening. It begins at 7 this evening. 계속해서 다음 표현. 제가 여기 앉을 수 있을까요? 뭐 그냥 바로 가볼까요? 그렇죠. Can I sit here? 그래서 내가 앉을 수 있다는 뭐예요? I can sit이죠. 내가 앉을 수 있니? 라고 묻고 싶으니까 Can I sit? 나는 여기 앉을 수 없다는 뭐예요? 잠깐만 기다리라. I can't sit이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Can I sit here? 자, 이렇게 물었는데 그래 앉을 수 있어 그러면 Yes, you can. 뒤에 생략될까 말까 해볼까요? Yes, you can sit here. 그래서 양념씨 뒤에 어떤 뜻을 가진 말?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네가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Because you can fall down. 그쵸? 자,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죠? 그쵸? 내가 왜 신발끈을 왜 묶어야 되나? 풀고 다니고 싶은데. 그쵸? 뭐 바로 한번 해볼래요? 차근차근 가볼래요? 오케이. 그러면 왜 제가 신발끈을 묶어야만 하나요? 그래서 누가 다는? 그렇죠. 나는 묶어야만 한다. I 그렇죠. I should tie. 그러면 문음을 만들기 첫 단계. 그렇죠. Should I tie? 뭐다온것 같네. 그러면 이제 문장 완성. 아닌데요. 왜인데요? 왜? Why should I tie? Should laces. 그렇습니까? 제가 신발끈 왜 묶어야 돼요? Why should I tie my shoelaces? 그랬더니 네가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지. 그렇죠. 양념치 들어있었고요. 뭐 종류는 다른 양념치지만 마찬가지 뭐할 수도 있다. can을 썼습니다. 오케이. 훌륭하네요. 수고했습니다. 자.